일단 뉴마켓 웨스트필드에 왔어. 여기가 되게 큰 백화점 같은 데인가 봐.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고. 여기가 신호등이 아니네. 저기가 신호등이구나. 자, 살 건 없지만 신발 필요 없어. 신발 4개나 가져왔어. 운동화에 오늘 신은 크록스까지. 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랬잖아. 그래서 양말을 안 신고 크록스를 신고 왔더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여기가 2층? 아니다, 여기가 3층인가 보다. 그렇지, 여기가 3층인가 봐. 3층은 좀 먹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스카이타워에서 초코바하고 앉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별로 배가 고프진 않는데, 어정쩡한 시간에 또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좀 먼저 간단하게라도 그걸 먹어두는 게 낫겠지? 어저께 그 일식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가벼운 거, 좀 더 가벼운 걸 찾아보겠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이쪽으로 한번 봐봐야겠다. 아, 여기. 그래, 여기 그때 유심사로 와가지고 넘어온 적 있었지.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오고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당황했었던 경험이 있지. 여기가 거기였구나. 어저께 그 실비아파크에도 있었던 카스만두? 거기 매장이 여기도 되게 크게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봤어. 아, 예전에 내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게 하나 꼭 사고 싶었어. 160불 정도 하는 거야?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 내가 당시 알아봤을 때 좀 비쌌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뒤에다가 딱 업어가지고 트레킹이나 등산을 하는 로망이 있었지. 물론 그거를 할 수 있는 체력이나 건강이 되진 않았어. 그냥 마음속으로만. 레벨 스포츠라는 매장인데 여기는 스포츠웨어 전문 매장인가 봐. 한번 들어가 볼게. 안에 엄청 넓네. 되게 깊어. 집에서 물통 하나 가져가라 그랬는데 근데 안 가져왔는데. 야, 이 자전거 탈 때 이런 거 하나 딱 뒤에 빼고 있으면 좋겠네. 당구 큐도를 팔아? 미트. 야, 이렇게 글러브, 내가 글러브 하나 사려고 진짜 매장도 차 타고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인터넷으로도 찾다가 결국은 뭐 이래저래 알리에서 사기는 했는데, 야, 종류 엄청 많네. 여기 아디다스 글러브, 복싱 글러브, 뭐 에버레스트, 복서 글러브도 많고 킹 미트도 있고 펀치 미트도 많고. 내가 못 찾은 거겠지. 우리나라도 어딘가 이런 전문 매장이 있었겠지. 있겠지. 여기 가방이 이렇게 많았어. 내가 이런 가방도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 뭐 더 좋은 거 샀어. 65불? 한 5만 원 정도 하네. 언더아머 가방도 있고 나 아디다스. 야, 어제 내가 만약에 여길 먼저 왔으면 여기서 그냥 가방을 샀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여기 샀겠는데. 이야, 잔스포츠 추억이 있는 가방이지. 우리 때 그 잔스포츠하고 이스트백 많이 매지 않았어? 이쪽은 옷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구나. 수영복도 있고. 아, 되게 멀티샵이네. 옷 입어보는 데인가 보다. 야, 이 나라는 커피 머신의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 뭐 브레빌도 많지만 뭐 드론기 뭐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 근데 모델 종류가 되게 다양해. 여기 뭐 처음 들어본 썬빔 바리스타라는 그런 기계도 있고. 야, 아, 진짜 이런 거는 집에 갈 때 하나 사들고 갔으면 좋겠어. 이 4구짜리 4구짜리 토스트기 진짜 갖고 싶다. 그리고 이런 오븐, 브레빌 오븐 350불이야? 나중에 한번 검색해 봐야지. 이게 1000불이네. 와, 이야, 난 왜 이런 게 좋지? 요리사가 될걸 그랬나? 또 의외로 이런 뭐라 그러지? 에어프라이기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 약간 이런 레트로한 디자인이 좋아. 그리고 이 4개짜리 너무 갖고 싶다. 이야, 사실 토스트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 근데 얘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네.
그래도 네스프레소에도 이런 예쁜 모델들이 있었나? 새로 나왔나? 오, 신기하네. 썬빔 어드바이저. 이게 너무, 이게 2,000불 정도, 2,000불 정도 하는데. 드론기.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와, 이게 뭐야. 아, 나는 브레빌이 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드론기 모델들이 되게 클래식하고 예쁜 게 많네.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스탬핑을 해주나 보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야. 이야. 커피가 묻어나요, 근데? 테스팅을 해봤나? 일본 라멘 이거 먹어볼까? 마땅히 먹을만한 게 아니야, 안 먹을래. 저기 스시도 있고 KFC도 가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이면 안 먹어본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원래 평소 같으면 내가 이 해산물 쪽은 먹어보지 않는 거는 진짜 웬만하면 도전하지 않는데 빨간 국물이 왠지 끌렸어. 그래서 일단 시켜봤어. 그리고 아까 지나갈 때 어떤 아저씨가 약간 그 마라탕 같은 빨간 국물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더라고. 일단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실패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냄새가 벌써 그 약간 진짜 인도네시아 음식의 그 독특한 비릿한 향신료? 그 약간 젓갈 같은. 아, 왠지. 아,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야, 일단 먹어보자고. 오, 냄새는 별론데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국물 맛이 일단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야,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여러 가지 라면을 짬뽕한,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어, 일단 못 먹을 정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두 번 다시 시켜 먹지 않겠어. 야, 뭐 어떻게. 아니, 뭐, 진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딱 그 정도? 아, 아까 어떤 유러피언 아저씨가 겁나 맛있게 떠먹던데, 그 마치 마라탕 국물을 떠먹는 것처럼. 근데 건더기들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그래, 나쁘지 않아. 결코 좋지도 않지만, 지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와. 근데 또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이거 나름의 매력이 있네. 처음에 그 낯선 냄새? 낯선 향에 별로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거든?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까다리 엽적 같은 냄새 까다리 엽적 같은 냄새가 확 났단 말이야. 그랬는데 좋아, 냄새는 그렇지만 맛을 먹어보자. 그래서 먹어봤더니 그 맛이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거야, 상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아, 그래도 어떻게 해. 그리고 오늘은 카드 가지고 좀 실갱이 하기 싫어가지고 이건 또 현금으로 결제했어. 내일부터는 여기서 계산한 그 체크카드 갖고 댕겨야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이 건더기와 국물을 퍼먹었거든? 그랬더니 어, 이거 먹을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시푸드 락사라는 아니요? 어, 여기 뭐 플레인 락사 노들 시푸드 해가지고. 아무튼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나중에 진짜 인도네시아 아닌가? 말레이시아 푸드라고 그랬구나.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내가 먹을 걸 못 찾는다, 그러면 이런 걸 찾아 먹을 것 같아. 거부감 없이 그래도 한번 먹어봤으니까. 아무튼 먹다 보니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장담할 수 없지만 또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표현하자면 말레이시아 마라탕인 것 같아. 이 안에 뭐 엄청 많이 들었어. 이런 후시볼이라 그러나? 이런 것도 들었고 계란도 들었고 새우에다가 오징어, 그 다음에 이런, 이거 오뎅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면도 많이 들었고 숙주나물? 뭐 그런 것도 들었고. 아무튼 이것저것 잡탕한 말레이시아상 마라탕? 어느 나라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집어넣고 하는 잡탕이 있어. 우리나라도 뭐 부대찌개도 있고 이름 그대로 잡탕도 있잖아. 중국에 마라탕도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락사라는 게 마라탕 같은 건가 봐. 짬뽕탕 아니면 말레이시아 짬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짬뽕의 계열에 넣어주고 싶지 않아. 국물 맛이 너무 근본이 없어. 이거는 그냥 마라탕 쪽이야. 왜냐면 얘네 향신료가 너무 강해. 아, 근데
마라탕도 처음에 좀 그랬거든?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왠지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게 얘도 얘가 가진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어제처럼 이런 걸 먹을 걸 그랬어. 이게 훨씬. 오케이. 아까 스시집을 찍는데 아줌마가 찍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지? 그랬더니 또 핸드폰에 있는 그 영상을 지워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지우는 것까지 보여줬어. 근데 지우는 것까지만 보여줬지만 뭐 사실 삭제된 거를 다 복원할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한 30% 정도밖에 30%? 어 30% 정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오전에 그러니까 밤새 충전을 해서 100% 상태에서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거의 9시 10시쯤에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뭐 9시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10시 거의 다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11, 12, 1, 2, 3, 4, 5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11, 12, 1, 2, 3 지금 한 5시가? 물론 뭐 영상을 많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달라? 초반에 안 그러더니 요즘 부쩍 배터리가 빨리 달아서 아까 안 그래도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뭐 정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미 배터리가 한 50% 정도밖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오전에 이렇게 반이 다 달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뭐 부족 배터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휴대폰의 성능이 요즘 매일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아, 안 그래도 배터리 성능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배터리 성능은 거의 100%인데? 최대치인데? 내가 체감하는 게 분명히 맞을 텐데. 아무튼 이 기기상의 수치는 현재 100%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분명히 배터리 소진되는 시간이 매우 빨라졌다는 거 나만 알아 나만.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4시가 여기는 4시쯤은 퇴근 시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3시 13분인데 4시가 되기 전에는 돌아가는 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 웨스트필드가 여기 건물하고 요 아까 브릿지 요 건물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는 거네. 그리고 이 앞쪽에 매장들은 사실 뭐 여기 뭐 다 은행하고 그다음에 뭐 옷집 뭐 이런 건데 옷가게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딱히 따로따로 들어가서 볼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웨스트필드 1층이 건너편 쪽 말고 이쪽 1층이 명품관 쪽인가 보네. 몽클레어, 루이비통, 야 발렌시아가 매장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처음 봤어. 매장들 엄청 사이즈가 크네. 여기 그 명품 매장 앞에는 보안요원이라 그러나? 그 아까 귀금속 매장에도 좀 그런 것 같던데 여자분들도 있고 덩치 큰 남자분들도 있고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씩 서 있어. 여기는 버버리, 코치, 야 베르사체 매장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 알렉산더 맥퀸이라 그래야 되나? 야 명품관들 사이에 네스프레소 매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 커피 머신계 명품이라 뭐 이런 얘기인가? 신기하네. 그 정도급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골든부스 매장이 있네. 와, 여기 저 커스터마이징도 해주나 보다 여기 앞쪽에서. 이거는 웨스트필드 안에 또 별도로 이렇게 백화점 매장처럼 되어 있네. 나 왜 여기 못 봤지? 여기도 들어와 봤어. 코치 매장하고 멀버리 매장하고 뒤쪽에 버버리 매장이 있었고 마이클 코스 끝인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스타벅스 커피가 그때 내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왠지 한국보다 되게 비싸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커피를 한번 사 먹어봐야겠어. 내가 20불짜리를 내고 14불 30센트를 받았거든? 야, 지금 3시 40분인데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막 불면서 날씨가 막 추워지고 있어. 바람막이를 가방에 하나 넣어갖고 오긴 했는데 아, 또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얘네도 봐 4시쯤 되니까 정체가 시작돼. 야 정말 다들 칼퇴하는 사람들인가 보네. 모두 이렇게 정시 퇴근을 하지?
날이 하늘과 다르게 쌀쌀해지네. 야, 이제 옷을 좀 잘 챙겨 갖고 다녀야겠는데? 내가 왜 여기서 멈췄냐면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지만 귀뚜라미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